자, 우리 송아지들 잠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뜨끈했어요. 그치? 에코도, 에코야, 배 아껴. 오늘 배 보여주지 마. 알았지? 우리 에코 배를 너무 자주 보여줬어. 맥스, 좀 편안하게 자고 있어. 어, 맥스 안 돼. 맥스야. 우리 맥스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자기 침대에 규격에 맞게 딱 들어가야 우리 아가 내일 아침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충전 게이지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또는 충전 단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충전 유심칩이 이렇게 다른 침대로 넘어가면 충전이 잘안 돼요. 맥스야, 내일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거야? 우리 아가도 우리 맥스 이렇게 하다는 충전이 잘안될 텐데 우리 에코처럼 이렇게 침대가 다소 작더라도 최대한 몸을 침대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충전이 됩니다. 에코야, 그치?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정도 빠져나온 건 괜찮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한 개, 두 개, 세 군데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충전이 안 돼요. 에코 보세요.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충전 내일 100%될수 있어요. 에코가 조금 걱정이네요. 에코는 내일 여러분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만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전이 다 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루시. 미스코리아 준비하고 있는 루시. 네. 오늘도 네일아트하고 머리 예쁘게 빗고 우리 예쁘게 잘 단장하고 있어요. 미스코리아는 얼굴도 예뻐야겠지만 마음도 예뻐야 되거든요. 우리 루시 엄마한테 날마다 현모양처가 될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음 우리 덕순이. 우리 덕순이 우리 시대의 올바른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덕순이의 얼굴이 점점 주름이 없어지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점점 더 어려 보여요. 우리 샤넬, 우리 샤넬 항상 뷰티가 나는 우리 샤넬이에요. 콧등에 하얀 깃털이 달려있는데 굉장히 뷰티가 나요. 우리 샤넬 더위를 많이 타요. 우리 샤넬. 다음에 우리 구찌. 구찌야, 구찌 꼬리를 금쪽같이 아끼는 우리 구찌. 꼬리 흔들어 줄 거야. 우리 구찌 지금 꼬리 흔들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꼬리를 흔들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찌. 고마워, 구찌. 한 번만 더 흔들어 주면 안 될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 구찌. 못됐어요. 우리 맥스 지금 다 방전됐어요. 일단은 그렇고 루시, 예쁜 루시. 우리 에코는 지금 충전 90% 이상 됐어요. 맥스야, 일단 우리 맥스 충전시키려면 꼬리만 안쪽으로 넣어놓을게요. 맥스야 미안해. 꼬리 안쪽으로 넣어놓을게. 됐다. 이만큼. 오케이, 됐어요. 이제 맥스 충전 시작됐어요. 자, 이상으로 우리 아가들 내일 아침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금 다 충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